국민이 도우고 모든 정말 다 도와가지고 결혼인양이 성공이 됐습니다. 그 덕분에 모든 국민들이 그동안 도와줬던 성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. 그래서 그 회의에서 정말 힘들게 지켜보다가 가슴 쫄린 일이 너무 많았지만은 성공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완 100% 성공은 안 됐지만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들었는데 또 나갈 겁니다. 다 왔다가 갈 건데 일단 임시로 다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그 대표해서 우리 은하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대표로 발언하시고 질문 한두 번 받으면 마치겠습니다. 어머니 발언하시고. 사실은 이 자리 기억 사실은 약간 이 자리가 295명이 올라왔던 자리입니다. 그래서 그때 찾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배가 올라오는 날 하늘도 울어서 비가 왔고요. 지금 우리가 팽목항을 들어오는데 아홉 명의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우는 것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우리가 2014년 4월 16일 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아홉 명의 가족입니다. 어떤 것도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. 누나, 아윤이, 현철이, 영인이, 양승수 선생님, 안상석 선생님, 권재준님, 언덕수, 이영수님,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정부와 국민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왜 그랬는지 최소한 가족들한테는 알려주시고요. 우리가 아픈 사람 어디 있는지 아는데 못 찾는 부모들이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갖다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. 저희가 현장을 나가 있으면서요. 수색을 통해서 돌아가셨던 잠수사분, 헬기사고로 돌아가셨던 그 가족들 정말 죄송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우리 아홉 명 다 가족품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.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한테 정말 추모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미소적 가족들이 국민들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. 오늘 인사하십시오. 앞에, 가족들 앞에 좀 더 가만히 계십시오. 예, 됐습니다. 예, 질문 안 받을게요. 힘드시니까 이것으로도 대신하고 마치겠습니다.